만약에 말이야, 준 이리 와봐. 네, 아빠. 후다닥. 저거 좀 치워. 네, 후닥. 저기도. 네, 척. 저기도. 네, 척. 이랬다면 어땠을까? 그래도 넌준 아빠한테 와봐. 꼼지락, 꼼지락. 민준아, 아빠 좀 봐. 꼼지락, 꼼지락. 요 녀석이 그렇게 버티다가 이내에 지쳐서 포기하고 아빠한테 꼭 안기지. 네, 저는 이 이미지 컷을 보고 몇번 뒤집어서 생각을 했어요. 금방 다가오지 않아갖고, 제일 아래에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알았어요. 조건 없는 사랑. 예전에 외국의 단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. 기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인데, 그 아들이 낚시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, 그 아버지가 낚시를 같이 하지 못하고 자기 업무를 보게 돼요. 철도청 관리원 같은 분인데, 열차가 지나갈 때그 게이트를 연다 그러나요? 그 다리를 통과하는 관문을 이렇게 열어주는, 그러니까 열차가 통과하는 그 철로를, 분리된 철로를 연결시켜주는 뭐 그런 일을 하시려고 그분이 그 자기 아들이 기다리는 장소에서 떠나갔고, 그걸 갔는데, 아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아버지하고 같이 낚시질을 하기를 원했는데, 아버지가 안 오니까 아버지 현장 근무하는 데 가서 갔어요. 가서 그 아들이 그만 실수로 거기 빠지게 돼요. 빠지게 돼 갖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, 아, 사망한 게 아니고 그 빠짐으로써 위험에 처했는데, 아버지가 마침 그때 그 열차가 하나 와요. 삥삥 함께 굉음을 울리면서, 경적을 울리면서 오는데, 그거를 그 스위치를 내려갖고, 그 스위치를 내리면 그 아들이 톱니바퀴에 끼어서 죽게 되나 봐요. 근데 아들을 살리려고 내려가자니, 그 열차가 지나가는데 다리를 연결해주지 않으면은 열차가 어려움에 처하고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, 그렇다고 열차를 위하자니 아들이 죽고, 그런 아주 딜레마에 빠졌는데, 이 관리원은 자기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죠.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해야 할일 때문에 아들을 죽입니다. 간접살인이죠.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, 하여튼 아들을 희생을 하게 돼요. 그 승객들을 위해서. 그런 단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, 그 단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뭘, 어떤 메시지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런데 오늘 이 이미지 컷을 보니까, 아,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구나. 조건 없는 사랑.
조그놓은 사랑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이 이미지 컷 콘텐츠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의 그림 묵상이라는 메뉴에 나와 있는 이미지 컷이에요. 잘 그렸죠? 이 정도 그리면은 이거는 아마추어가 아닌 것 같아요. 부디 이분이 계속 컨텐츠를 올렸으면 좋겠어요. 그 컨텐츠를 본 분들이 좋아요 좀 하고 반응을 보이면은 컨텐츠 만든 사람이 힘을 얻겠죠. 네, 이상으로 그림 묵상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